생태 탐사를 위해 습지를 이동하던 중 조금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바로 이 정체불명의 깃발들. 몇 톨이란 숫자가 붙어 있는 이 깃발들은 푸른 습지 위에 무분별하게 꽂혀 있었다. 김포공항 습지 전체가 오늘 돌아봤던 전체가 이제 골프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이 생기는 위치들이나 뭐 홀수 뭐 표시 뭐 이런 것들을 깃대를 통해서 다 표현한 그런 곳이에요.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김포공항 습지의 중요성을 알려왔지만 2019년 봄 습지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서울 시내 최초의 대중골프장이 일부 개장했다. 원형 녹지와 습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 코스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자연에 미칠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클 것이다. 금개구리를 비롯해 맹꽁이와 제두루미 등 각종 법정 보호동물이 안식처로 삼고 있는 김포공항 습지. 수량이 풍부한 경작용 수루와 농사 짓지 않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한다. 이곳에 들어선 골프장은 이곳 생물들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것이다. 습지의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김포공항 습지로 향했다. 비가 내린 직후라서 그런지 습지는 한층 더 강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낸다. 파란 뱀입니다. 여기 뱀 있습니다. 뱀? 네. 여기 꼬리 모습과 여기 주변 서식 환경을 볼 때 아마 흔히 물뱀, 무자치라고 하는 뱀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뱀이요? 네. 그래서 여기 조그만 습지 물웅덩이 공간에도 지금 개구리 밥과 많은 마을 주변 수생식물 가운데 우리가 금개구리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개아제비, 장구애비, 그다음에 많은 송사리와 같은 물고기를 보고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식할 수 있는 지금 물뱀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다양한데 서로 막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게 원래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네, 서로가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떤 개체수를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생태계의 어떤 균형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게 이 작은 공간이지만 습지의 먹이사슬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거나 그러진 않나요? 스트레스는 인간이 주는 거죠. 네, 근처에 차들이 지나가고 불빛이 쬐어주고 많은 소음이 들리면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죠. 아,